이왕에 새 살림을 꾸리셨으면 새 집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테고요. 지금 새 집이라시오. 태조 위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세워진 경복궁. 그 중에서도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건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옥저 건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북악산을 배경으로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정전을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 최고의 궁궐 앞마당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근정전 앞마당에는 단 하나의 매끄란 돌도 없이 거친 돌들로 삐뚤빼뚤하게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걸까요? 근정전 앞에 넓게 펼쳐진 마당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임금의 즉위식을 거행한다거나 과거 시험을 치르고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푸는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방탄소년단도 조정에서 공연을 해서 국뽕을 치사량 끝까지 몰고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적지치고는 바닥에 깔린 돌이 조금 볼품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겉면은 다듬다 만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그것도 모자라 배치 상태도 얼기설기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선조들이 돌 깎는 기술이 없어서 이런 비주얼 테러가 발생한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다른 곳의 돌들은 너무나 매끈하고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엔 놀라운 조선의 건축 테크놀로지가 숨어 있습니다. 조정에 깔린 이 돌들은 박석이라고 부릅니다. 박석은 화강암을 일부러 거칠게 다듬어서 얇고 넓적하게 뜬 돌을 말하는데요. 이 박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눈부심을 적게 해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조정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빈번하게 치러졌는데요. 바닥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다면 햇빛의 반사 때문에 눈이 부셔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박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석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햇빛을 난반사시켜서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박석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올 때입니다. 평평하고 매끈한 돌이라면 비가 올 때 수막 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박석은 특유의 요철 덕분에 빗물이 분산되어서 대신들이 미끄러운 가죽신을 신고 다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접지력을 자랑했죠. 게다가 띄엄띄엄 놓은 박석의 배치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박석 밑에는 입자가 굵어서 배수에 뛰어난 마사토가 깔려있는데요. 그 덕분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비에 잠길 염려가 없고 흡수되지 못한 빗물은 골 사이로 천천히 흐르면서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들어주었죠. 이와 같이 박석은 그야말로 조선의 최첨단 건축자재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박석의 과학적인 우수성과는 별개로 그 비주얼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문종실록에는 좌의정 황보인이 근정전 올 때 박석을 치우시고 당전을 깔아 시험하소서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전은 벽돌을 뜻합니다. 이에 문종이 당전이 만약 오래 못 가서 썩어 부서진다면 박석을 도로 까는 패단을 어찌하겠는가, 먼저 사정전 뜰에 시험해보는 것이 어떠한 라고 답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근정전 월 때에는 박석이 계속 깔려 있었으니까 좌의정 황보인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 듯하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박석이 그 명맥이 끊겼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궁궐을 더 이상 짓지도 보수하지도 않게 되자 박석을 사용할 일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창덕궁 인정전 앞마당에 깔려있는 박석을 걷어내고 잔디를 깔아버리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70년대 들어 이것을 복원하고자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돌을 깔았지만 그 돌은 박석이 아니라 매끈하게 재단된 화강암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박석이 매우 과학적인 건축 소재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박석을 어디서 채취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죠. 1800년대에 그려진 창덕궁을 보면 인정전 앞에 삐뚤빼뚤한 박석이 깔려 있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화의 단절이 가져온 문화재 복원의 대참사였던 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경복궁을 건설할 때 쓰였던 박석 광산을 어렵사리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화도에 위치한 성모도였는데요. 이렇게 찾아낸 박석은 경복궁을 보수하는 데 쓰였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오랫동안 경복궁에서 근무하셨던 관리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복궁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빗물들이 박석 이음새를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볼 때라고 하니까요. 비 오는 날 경복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